안녕하세요. 셰프 정호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요즘에 이제 늘 그렇듯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요. 코로나19로 인해서 요즘에 집에서 이제 요리하실 일이 많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요리를 동영상 사이트에 공유하면서 나름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. 처음에 정말 당황스럽죠. 이제 손님이 매장에 한 팀도 없거나 꽉 차있던 매장이 하루에 많이 와야 뭐 세 팀, 네 팀 다른 손님들이 오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힘들기도 하고 정말 피눈물을 흘릴 정도로 많이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포기를 하면 직원들도 다 이제 갈 곳이 없어지고 그래서 조금만 지나면 나아지겠지 이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버티고 있습니다. 진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동네에서 한참 이렇게 계속 오랫동안 영업하던 데가 어느 날 빈 가게로 남아있고 임대라는 그 표지판이 정말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. 자영업자들이 사실 뭐 자기가 돈이 이제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반대로 뭐 대출을 받아서 그때그때 이제 상환을 해가면서 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 적자 폭을 메꾸기가 힘든 거예요. 이거는 뭐 누가 열심히 한다고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가장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. 저는 코로나19가 끝나면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추억을 쌓고 오고 싶습니다. 자영업자 여러분, 국민 여러분, 정말 코로나19로 정말 어려운 시기인데요. 포기하지 마시고 이겨내시면 정말 행복하게 웃으실 날이 올 것 같습니다.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코로나19를 이겨냅시다. 대한민국 파이팅!